2020년 9월 28일 9시 1분 제2의 영상일지.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있었던 일은 딱히 별게 없기도 하고, 그래서 프로필 사진, 아니 뭐나 자켓 촬영 때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한다. 일단 자켓 촬영 이런 걸 이번에 처음 해보게 됐고, 물론 첫 앨범이고 첫 활동이니까 당연히 처음이겠지만, 어쨌든 처음 이렇게 자켓 촬영을 해봤는데, 우리 데뷔에 가까워지는 가장 첫 걸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재미도 있고 뭔가 새롭고 말로만 듣던 촬영이었고, 그렇게 해서 우리의 첫 스타트를 자켓 촬영으로 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. 그래서 이 자켓 촬영이 되게 우리에게 앞으로 있어서 되게 의미가 깊은 촬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만큼 아직까지 결과물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잘 나왔기를 간절히 바란다. 이제 그만큼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지금 많은 상황에서 정말 기대 이상의 무대를, 기대 이상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보여드리고 싶고, 그만큼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매 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 생각만으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다. 진짜 딱 그거 하는 것 같아 지금 와서. 일단 데뷔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 단계는 이뤄낸 상태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될 생각과 계속 갖고 있어야 될 마인드는 잘하자, 성공하자 그런 것보다도 우리를 그만큼 응원해 주셨고, 그렇게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 힘이 되어 주셨던 그런 팬분들의 마음에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는 게 일단 최우선인 것 같고, 그 열정 하나로 앞으로 계속 나는 갈 생각이다. 그래서 요즘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되게 편하다. 생각해야 될게딱 그거 하나로, 이제 딱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니 마음도 되게 편하고, 그만큼 연습과 준비에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요즘 되게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. 그렇게 우리 엔하이픈 동료들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는 너무나도 꿈 같은 상황이고, 그꿈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도록, 진짜 꿈보다 더큰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매 순간 매 순간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,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. 오늘 영상 촬영, 오늘 영상 일지는 여기까지. 안녕.